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주식의 미시사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조금 늦게 네, 시작했습니다. 네, 좋은 거죠, 뭐. 예, 예. 10시 8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워낙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뭐 저는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네.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간도 선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제 느낌상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월 14일부터 18일까지도 한 주, 그 주간에 뭐였냐면 0.2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금리 인상. 그때처럼 장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오늘 준비된 내용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주제는 크게 네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저하고 우리 이남규 교수가 겹쳤는데 일단 실적 중간 발표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1분기. 네. 그다음에 1분기 실적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스 3000 지수에서 가장 좋았던 업종과 안 좋았던 업종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임 주식의 종말론을 좀 갖고 왔는데요. 종말론. 예. 자극적인데요. 이거 가장 저희가 민감한 부분인데 저게. 월가의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사실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온 자료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갖고 온 월가에 나온 기사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네. 이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밈은 또 많이 안 하시죠? 다행스럽게도 그죠? 많이 합니까? 밈을? 최근에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번 달까지만 해도 네. 했습니까? AMC나 뭐 많이 올랐잖아요. 또 올라도 올해 초 예. 국내 분들 많이 하시나 우리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래요. 그 상위 50개 종목에 포함됐던가? 레버리지를 많이 하시니까 사실. 레버리지가 있죠 저희한테는. 예. 밈 다 필요 없습니다. 예. 곱하기 세배. 네. 그렇습니다. 예. 보시고 일단은 첫 번째 그림부터 보여드리면 그 지금처럼 빨리 금리가 인상되면 사실은 이제 뭐 부동산이 침체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면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는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서베이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33%는 2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대로 67%는 안 온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아까 이남규 교수는 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안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표 중에서 거의 주요 IB들의 의견들은 약 30%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그게 큰 폭은 아닙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오거든요. 언젠가 겨울도 오지 않습니까? 네. 언젠가 또 가뭄도 오고 그런 것처럼 언젠가 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오긴 오는데 최소한 2년 뒤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물가가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그런 월가의 그런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물가 자체가 정점을 지났다는 게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발표했던 PCE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PCE가 정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한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는 걸 물어보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약 55%가 지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골드만 JPM 워치X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반 이상이 이미 정점을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정점을 지났다고 보게 되면 일단 이번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히고 네. 잡힌 다음에 금리 자체가 뭐 0.7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안정화 되는 그런 모습 보일 거라서 역시 경기 침체는 약간 좀 어려워 보이니까 당장 안 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그림이 요건데 제가 그래서 갖고 온 게 뭐냐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적어지고 또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이 그림이 지난주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의 모습이었거든요. 딱 펌바게처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때 3월 14일, 15일 동안 금리 결정이 있었거든요. 0.25%. 네. 근데 그때 다우지수가 한 주 동안에 5.5%, S&P 500이 6.2%, 나스닥이 8.2% 급등했습니다. 네, 네. 이런 현상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저 때와 지금의 뭐 차이가 뭐 또 중국 봉쇄가 또 있다 변수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봉쇄요? 예, 현재 봉쇄하고 있죠. 예, 중국 봉쇄 때문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침마다 쓰고 있는 그 시황의 제목 월가에 쓰는 제목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 상해에 있는 코로나 봉쇄 때문에 장애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급망 이슈가 나오는 건 맞는데 전체 미국 시장을 떨어뜨리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오히려 전쟁이 더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은 지금 물론 이렇게 생긴 거 맞지만 약간의 그런 거보다는 당장에 물가 잡는 게 더 급하니까 어쨌거나 이번에 물가 잡히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이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0.25를 이해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0.5, 0.75가 이해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만 0.5 올라가게 되면 이제 0.5는 뭐 익숙해진 거니까 의외로 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거로 보이니까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더니요. 하락폭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한 주에 메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뭐 불가능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걸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질문이 나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 10년 만에 최고치 갔다 했더니 그럼 투자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투자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람코 외에는 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아, 사우디 거의 없잖아요. 예. 투자증권 경우는 거의 없는 국가죠. 예. 사우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2003년인가 4년도에 증권사 최초로 두바이를 물려고 갔었습니다. 저희가 두바이에 예. 현재 파견돼 갖고 여러 가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됐어요. 두바이 물려고 했는데 근데 중동 국가의 주식들이 의외로 괜찮습니다. 기름값이 세지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기름값도 연연받는 이런 국가들도 하면 좋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회사가 준비한 그림을 보시게 되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ETF를 적어온 건데요.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23.9% 올해만. 4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많이. 예.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좋은 만큼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터키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터키가 20% 올랐거든요. 터키는 왜 그러죠? 진짜 이해 안 되는데 터키, 뭐 카타르 수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까지 플러스에 흐르는 보였고요. 그다음부터 마이너스인데 쭉 보시면 미국이 한 중간 정도에 걸쳐 있었습니다. 약 13% 마이너스. 한국도 보이죠 여기. 다 보이는 게 한국이 올해 약 14.4%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EWI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옆에 있는 티커를 보시면 예. 내가 투자하고 싶은 국가에 투자 가능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붙여놓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끈하네요. 예. 러시아요? 예. 러시아 여기 있네요. 러시아. 예. 러시아가 뭐 99.8%. 이거는 예. 뭐 여러분 주식 파시면 아마 수수료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0.25가 원래 기본이기 때문에 0.25%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나오는구나. 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까지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인데 뭐 여기 많이 빠진 거 보지 마시고 한 중간쯤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한국과 미국과 덴마크 정도가 한 중간 정도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가운데는 꼭 외우시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러시아는 정말 심하네요. 이거 저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와서 보니까 99.8% 이건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 닫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뭐하라 합니까 이거? 네. 자,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실적이 나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가 가장 바쁜 주였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실적 발표했는데 이번부터는 17% 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끝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1분기 실적이나 평가를 지금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나오는 기업들은 조그마한 어떤 리테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까지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수는 이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금방 쿡 빠져버려요. 실적 발표 기업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중반까지 잘 보시면 끝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을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S&P 500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약 41%는 국외, 미국 외에서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약 59% 올립니다.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약 60%가 미국 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1%가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 표가 뭐냐면요. 어떤 것들은 0.9% 이익 증가했고 어떤 것들은 7.1%, 어떤 것들은 16% 넘게 올랐는데 증가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 내 매출이 큰 기업들이 이겁니다. 이거. 이익이 더 증가했죠. 네. 약 16.4%까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평균이 7.1%. 그다음에 해외 매출이 큰 기업이 0.9%입니다. 이걸 가른 게 뭐냐는 거죠. 이번 분기의 실적이 가장 큰 미쳤던 영향이 뭐였냐면 환율이 가장 컸습니다. 환율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해외 매출 큰 기업들의 약간의 좀 실적을 훼손시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도 여러분들 혹시 해외 뭐 어떤 거 이용하십니까? 두 분 다? 뭐 만약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도 사용하죠. 애플이요? 네. 애플 TV? 아니면 애플 뮤직? 아이폰이나 뭐 애플 TV 이용하죠. 네, 이제 그런 걸 만약에 여기서 걷어가면 원단을 걷어가는 순간에 달러로 바뀔 때 그때 좀 약간의 실적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예. 이 격차가 거의 역대급. 미국 내 매출이 큰 기업과 적은 기업이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바람에 네.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제가 그 차트를 안 보여드려도 이미 달러 강세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벌어졌던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한때는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기업도 상당히 좀 점수가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폭망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기업의 실적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완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신 걸 알고 있는데 알파벳 역시 실적이 좋았다가 환율이 반영되면 주가가 좀 실적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아져야 되는데 네. 글쎄 환율에 대한 강세는 전문가분들 얘기는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가져가면 좋은데 혹시 여기에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미국 내 기업, 미국 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100% 올리는 기업들 전부 다를 미국에서만 매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 생활한 박 선생님이 네, 잘 알지 않을까요? 한국에는 그냥 한번 상식적으로 브랜드. 미국에서만. 네, 미국 내에서만. 미국 내에서만. 뭐 필수 소비재들이 약간 필수 소비재 P&G는 뭐 예. 미국에만 있는 가구점 이런 것들. 가구점? 네. 가구점? 아니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통신사. 통신사. 버라이즌 같은 게 그렇죠. 예, 버라이즌은 거기서만 하고 100%. 그럼 100%가 이거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사실 통신사는 또 그들만의 경제에 취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약국 체인점, CVS 같은 것도 미국 내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은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기업들은 네. 약간 환율의 변동이 영향이 없다는 거 그러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환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미국 내에서만 하는 거를 요즘에 너무 글로벌화 되어 있으니까 한 국가에서만 하는 그런 기업 찾기가 너무 생각이 안 나네요. 오히려 드물 수 있죠. 오히려 더 힘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대표적으로 미국 외에서 많이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그 카지노 기업들이 많이 올려요. 마커에서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환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실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올해 EPS의 모습인데 지금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230.09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게 내년도의 모습인데 251달러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해 내년에 실적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팡에 대한 워낙 종목이 빠지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안 좋다고 느끼시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올라온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실적은 절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고 이거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진짜라고 몇 번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이거 뭐 조차가 아닙니다. 제가 가슴을 떠온 거니까 그만큼 실적이 메타 외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쩌나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누가 있냐. 마이크 루슨 혹시 아십니까? 압니다. 모건스탠리 마이크 루슨. 굉장히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거기서 내고 있는 현재 S&P 500 예상치도요. 227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죠. 시장 자체가 229니까요. 아까 보이는 230이니까 거의 뭐 지금 모건스탠리 마저도 실적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가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지 네. 절대 실적이 훼손됐다는 얘기 안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내년도까지 240에서 250까지 잡고 있으니까요. 점점 올해보다 내년이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요. 230.09에다 곱하기 뭐 18배 하든지 19배 하든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퍼에 따라서 지수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 얼마가 나올지 한번 계산해 보시지 마시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실 건데요.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퍼가 18.1배입니다. 18.1배. 네. 18.1배인데 5년 평균이 18.6배고 10년 평균이 16.9배니까 지금 그 중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주가가 좀 싸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저는 싸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싸게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왜 그러냐면 실제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잖아요. EPS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퍼는 빠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아 주가가 좀 싸게 거래가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겠죠. 18.1배에서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8.1배는 어쨌든 5년 평균보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유 종목이 다르니까 각각 다르겠지만 전체 S&P 500을 보유하신 분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까 생각이 드니까요.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10년 평균까지 내려가기는 좀 제가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실적이 있는 한 내려가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많이 내려가도 한 17배 정도까지 내려가도 그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요. 팩트셋에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1배로 보이니까 싼 부분이 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근데 우리 적지 마십시오. 우리 저기 박종원 팀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네. 훨씬 낮게 시장에 돼 있으니까 지금 거가 뭐 거의 금융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메타 워낙 싸게 돼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예, 지금 예. 펌만 예. 봤을 땐. 그렇죠. 안전하게 좀 워낙 저퍼기 때문에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빅파마 그 제약주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지금 상위 20개 제약사의 매출에 대한 모습인데 존슨앤존슨, 화이저, 뭐 로슈 다 보시면 다 올라가죠. 오. 20개 제약사 모두가 다 매출 증가하는 그런 모습. 와, 근데 이 표 되게 재밌네요. 네, 네 보였죠. 근데 네. 가장 크게 증가한 게 화이자가 매출 증가율이 약 95%가 증가했어요. 아. 2배가 증가했죠. 2배가. 이 정도 실적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물론 존슨앤존슨 역시 14%, 로슈가 8%, 애버비 역시 23%가 올라온 모습 다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일단 화이자가 눈에 띄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41% 증가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바이온테크도 많이 올랐는데요. 3,836%가 올라왔습니다. 바이온테크는. 와. 바이온테크는 거의 뭐 백신 하나로 올라온 거니까. 모더나도 예, 2,200%. 모더나 역시. 모더나 2,200%.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네. 코로나 치료제 아니면 백신 때문에 올라온 거니까 일단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평균 매출이 약 10%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5개사는 상위 5개사는 약 40%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적 잘 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약사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 사실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요. 잘 모르시게 되면 아까도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 IH라고 하는 일단은 ETF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IH가 상당히 좀 한 5년 동안 갇혀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금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트로 보기에도 상당히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약주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가에 대한 인하만 안 되면 좋아지는 업종이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하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일단 럭셀 3000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등 뭐 3000등까지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럭셀 3000 중에서 가장 지금 신저점 1년 전에 저점을 달리고 있는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50이 저가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비중이 약 지금 현재 34%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3분의 1 정도가 지금 바닥에 와 있고요. 1년 전 연 저점을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연 저점 내지는 약 5%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바닥에서 완전 바닥 아니면 약간 올라간 종목들 얘기하는 건데 이 정도가 빠져 있는 거죠. 바닥에 가까워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금융이었습니다. 금융. 금융이 약 45.5%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다. 저는 이거 보기 전에는 예. 금융이 아니고 IT인 줄 알았어요. IT. 근데 IT가 아니더라고요. IT 아니면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을 봤는데 메타 때문에 예. 그게 아니어서 일단 금융이 가장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두 번째였습니다. 42.9%. 이건 순전히 다 메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메타가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니 어쨌거나 뭐 반등했어요. 반등했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밀려있죠. 예. 메타. 많이 밀려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거 뭐 팩트니까요. 그래서 예. 팩트죠. 지금 예, 예. 40.9%가 예. 메타가 포함된 업종이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그다음 순위가 오고요. 그다음 순위가 헬스케어 나오고 그다음에 IT가 의외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IT가 어디냐면 테크 쪽이 어딨죠? 테크 여기 있네요. 여기. 35%로 의외로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이 에너지였다. 에너지는 2.5%만이 저점이 와 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생각에는 금융 예상하신 분은 뭐 계시겠지만 저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한 그림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이 저는 상당히 좋게 봤는데 금융 왜 저럴까요? 금융이 뭐 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사실 이제 금융 업종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회자가 되는 게 자꾸 침체를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침체 좀 안 올 것 같은데 혹시 온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게 그 은행이나 증권 쪽이 생각보다도 채권 운용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아마 외부에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증권업이 있으면 최근에 금리 인하기 동안 채권 운용 부서가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어떤 회사들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채권 운용을 통해 버는 것들도 있을 정도로 채권 운용률이 굉장히 커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기가 되면서 채권 시장을 선반영하면서 채권 시장이 거의 버블 붕괴 수준의 패닉장이 왔었거든요. 그 과정에 채권 운용 부서의 손실이 굉장히 컸었는데 기존에 잘했던 곳들에서 쇼기업들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은 데미지가 좀 많이 있었고 그게 아마 지금 표면상에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채권 운용 부서 관련 채권 손실 이런 것들 보면 최근에 언론화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는 좀 더 데미지가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금융권 현업에 있지만 채권 운용 부서 과거에는 정말 절정이었거든요. 최고의 그 성과를 냈었는데 그게 이번에 칼날이 이제 양날의 검이다 보니까 네, 그게 부담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JPM 측에서 같은 실적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굉장히 그 지점을 많이 폐쇄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전쟁 때문에 러시아 유럽 쪽에 또 매출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지만 뭐 금리가 한 1년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래서 금융주는 가져갈 만한 업종이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가장 좋은 기업은 뱅크 아메리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지만 미국 내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밈에 대한 얘기인데요. 게임스탑이 지금 고점을 계속 가지 못하고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 얼마냐면요. 119.57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락이 더 이어질 만한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혹시 뭐 반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렇지 않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게임스탑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450만 주, 500만 주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딱 반 토막 났습니다. 거래가 안 실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래가 실려야지만 뭔가 활발한 거래가 이어진다고 보는데 거래가 반 토막 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그림이 AMC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것 또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고 저때가 그냥 반짝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약 5천만 주 나오던 거래량이 딱 반 토막 났거든요. 지금 되게 잠잠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중간에 그냥 밀린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게임스타 마찬가지, AMC 마찬가지 한 번씩 터주면서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이때 잘못 들어가시면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밈이 반등할 때 들어가시면 물린다고 경고드린 것처럼 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제가 요약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시간 됩니까? 시간이요? 네. 예, 치고 가시면 됩니다. 박정철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 한번 치고 가시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돈이 아니에요, 이거?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늘은 좀 약간 약한 그렇죠. 다시 한번 칠까요? 한번 놔둘까? 한 번으로 원 트라이라는 의미 있죠. 내일 해야 되겠네요. 네, 내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5월 3일인데 어제 많이 올라왔던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인데요. 오늘 플러스 출발한 것도 있고 혼조세 양상입니다. S&P 500 0.04% 올라왔고요. 다우도 0.14% 올라왔는데 반면 나스닥은 0.39가 빠지면서 혼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나스닥은 조금 반환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했지만 뭐 이미 금리 50bp 75bp까지 익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더 위협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업 기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기사가 나오네요 이미. 여러분들 그 패드의 금리 결정 앞두고 지금 시장이 플랫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는 건데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겠죠. 중요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자, 여러분들 이제 파라마운트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역시 영상을 하는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스트리밍 업계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때 역시 그 경쟁에 휩싸여갖고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4.3%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지텍은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좀 빠지는데요. 아, 로지텍이. 로지텍은 뭐 여러분들 팬데믹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예. 뭐 글쎄요. 더 많이 뭐 키보드를 구입하거나 뭐 마우스를 구입하는 건 좀 적어지겠죠. 네. 그런 영향으로 보니까 오늘은 좀 주가가 빠져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입니다. 책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은 사실 저희가 그 미주미에서 네. 많이 언급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영상 업체인데 네.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집에 뭐 예전에 어차피 못 나가니까 이거 했습니다만 지금 뭐 학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전망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마치 이제 팬데믹에 그때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약간 폭망하는 듯한 그런 기업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채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늘은요 주가가 무려 39.2% 빠진다는 거. 하루 만에. 야. 엄청 빠지고 있죠. 아마도 고점 대비 80~90%가 빠진 종목이니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고요. 그 다음에 힐트는 뭐 실적이 좀 못 나오는 바람에 예, 좀 주가가 빠집니다. 특히 전망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네. 힐튼이 내려가는 이유는요. 가장 압도적인 경쟁자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 때문에? 메리어트. 아니 그게 아니지. 아니 호텔과의 네. 경쟁. 예. 에어비앤비가 너무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요. 예. 가다 보니까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최근에 실적 뭐 아마 오늘인가 에어비앤비가 호텔과 네, 에어비앤비가 원래 이제 경쟁 구도로 아니 물론 에어비앤비 통해서 호텔도 예약할 수 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옛날 말로 치면 민박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 가실 예, 때.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예 좀 호텔 안 간 지 꽤 됐어요. 아예 거기서 무조건 이용하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주인분하고 좀 친해질 수도 있고 또 집집마다 여러 가지 또 아기자기 꾸며놓은 집이 많아갖고 이용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이자는 실적이 오늘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살짝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EPS가 15센트가 잘 나와서 1.6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진다는 거 확인시켜드렸고요. 익스피디아. 네, 익스피디아도 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익스피디아 같은 기업들은 62센트 적자였는데 많이 줄였어 적자폭을. 그러니까 적자폭을 한 15센트까지 줄이면서 네. 0.47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 일단은 뭐 전쟁 이슈가 아니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뉴오프닝 관계 그 수순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면 아 에이비스 버젯 이거 뭐 렌트하는 기업도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또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오. 또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네? 약간 더 예, 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콜락스는 주가가 빠지는데 콜락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올라간 기업에 이거 주가가 올라간 게 팬데믹 잠깐 올라가고 그다음부터 못 가는 종목이거든요. 팬데믹 때 막 닦으니까 라스가 많이 필요해서 올라갔던 그런 기업에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요. 락스가요. 그 썩진 않아요. 한번 사면 그렇죠. 그냥 뭐 개웃습니다. 개웃어요. 예. 뭐 상해야지 버리잖아요. 아, 페인트는 예, 페인트 굳어서 곰팡이면 예. 제가 곰팡이면 락스 근처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네. 락스가 썩지 않는 바람에 이게 예.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하여간 뭐 물론 소독할 때 도움이 되지만 네. 이게 좀 썩어서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또 그다음에 또 희석 쓰잖아요. 희석해서 그렇죠. 2만 통 쓰면 뭐 몇 배를 쓰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소비가 안 되는 걸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마지막 보고 다시 한번 또 자료를 저기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 AMC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왜 종말론이 나오고 있냐. 월가의 의견을 제가 취합한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래량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왜 관심이 없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최고로 좋은 점 갖고 있는 분들 지금 상처가 크죠. 다 빠지는데 이 종목을 가져가서 굳이 베팅할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도 주가 빠져갖고 반토막 이상이 수두룩한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더 어려운 걸로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이게 떴을 때가 어떤 때냐면 국가에 돈을 막 줄 때 주니까 일단 한 번씩 해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장이 어려울 때는 안 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일단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도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게임스탑이 이번에 주식 분할 발표했습니다. 3월 말에 6월 1일 주총에서 투표가 되는데 무조건 되겠죠. 무조건 되겠죠. 근데 게임스탑이 아까 주가가 얼마였더라? 얼마였죠? 게임스탑이 119달러였죠. 119달러. 예, 예. 그걸 이제 한 주를 두 주로 쪼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주가 쪼개져 갖고 60달러 할 건데 이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주가 싸니까 산다고 달라드는데 이거는 마치 하락한 거를 보여주는, 착각한다는 거죠. 어, 주가 많이 빠졌네? 이거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주가 빠지는 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갱스타 같은 거. 올라가니까 들어간 거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라갈 같아 들어간 거죠. 상승이 할 것 같으니까 들어간 것 뿐이지 네. 이게 뭐 펀더멘털이 아무것도 없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주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오히려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이 더 악재가 된다는 거라고 네.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실적이 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매출은 감소하고 적자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게임스탑의 최근 목표 주가가 30달러 100주가 현재 주가인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마지막 목표 주가입니다. 야, 그냥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그러지. 예, 네. 여러분들이 이 30달러 이 목표 주가는요 미국 내에서 여러분들 알만한 기업 중에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이건 뭐냐면 그냥 팔라 이거예요. 팔라 살 가치가 없다 판단하는 예. 거거든요. 6분의 1토막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로빈훗의 급락입니다. 이거 왜 급락이 맞냐 그러면 제가 작년 여름에 로빈후드가 상장할 때 제가 뭐라고 그때 이제 밈의 끝을 볼 거다. 꽤 오랜 시간 걸렸는데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 가고 있는데 네. 이거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후드 로빈후드인데요. 쭉 보시면 고점이 85달러였고 지금은 10달러까지 빠져갖고 와. 고점 대비 88%가 빠졌어요 지금 로빈후드가. 예. 근데 이게 상장할 당시에 이때가 뭐였냐면 정부에 돈을 막 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걸 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젊은 분들이 그때 당시였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가 여러분들 상장 이게 언제 상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상장? 작년. 네. 작년 8월? 작년 7월. 한 봄? 네. 좀 상장했거든요. 아, 작년 봄. 예. 네. 그때가 여러분들 밈이 한참 막 올라갈 때였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딱 이게 작년 여름이잖아요. 딱 맞죠? 여기서 5월, 6월 살이거든요. 네. 밈이 급등했을 때. 이게 AMC고요. 네. 그다음 게임스타 역시 이때 급등했거든요. 봄에 엄청 급등했어요. 그때 로빈후드가 상장을 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네. 이런 게 상장하려고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고조가 될 때 상장하거든요. 그래 성공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이게 이어지면 좋은데 항상 이런 단기적인 시장을 올라온 종목들은 빠지는데 일단 로빈후드가 이때 들어오면서 뭔가 이런 하락에 징후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많이 주가가 빠지면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거 여기 들어온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단타 치는 게 많거든요. 제가 로빈후드를 처음 본 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전에 미국 갔을 때 제가 친한 지인분이 이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다가도 매매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얘기하다가 매매하고 있고 예. 계속 매매합니다. 매매를 진짜 계속해요. 끝도 없이. 굉장히 투자 잘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 손에 계속 갖고 매매하기 게임처럼.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너무 수수료가 억공짜고 그냥 편하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뭐 10원 뛰기도 하고 20원 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이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저게 초창기에 상장했을 때 또 캐시우드 누님께서 또 로빈후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뭐 매수를 또 하고 뭐 하여튼 했죠. 네. 그게 문제죠. 문제인데 하여간 뭐 아니 참. 제가 요즘에 얘기 안 하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텔레닥도 금기어를 또 원격 의료업체 텔레닥도 또 막 또 그러니까요. 급락할 때 매수하고 했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요즘에 또 아프니까 근데 하여간 예.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코인베이스가 똑같은 모습인데요. 지금 지하 10층까지 내려갔죠. 근데 주가 막 빠지고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 여러분 상장은 언제 했을까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제 논리로 친다 그러면. 언제 했을까? 비트코인이 제일 비쌀 때 상당했겠죠. 그렇죠. 100% 맞습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게 작년 봄의 그림인데요. 이게 그렇고 상장했을 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비트코인의 모습 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딱 보시면 작년 봄이었죠. 물론 그 이후에 작년 겨울 한 번 더 튀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때 상장했어요. 6만 달러 넘어갈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에요. 6만 이런 달러. 식. 그러니까 이런 식 때 상장을 해야지만 흥행에 성공하고 예. 주가 올라가고 이들은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비드의 목적은 뭐냐면 엑시지 목적이죠. 엑시트 하는 게. 나오는 거. 먹고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들어가서 일단 비트코인에 같이 크신 분 들어가시겠지만 처음부터 이들 기업의 상장의 목적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온 그 폭이 딱 이럴 때 올라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혹시 글랜코 체포관님 아시죠? 상품 기업의 그 큰 공룡 같은 기업이잖아요. 네. 글랜코가 2011년에 상장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유가가 최고치 달았을 때 상장한 겁니다. 그때 상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잘 나갈 때. 뭐 얘기하니까 뭐 그런 타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인 나온 기업들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고 처음부터 너무 단기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보자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오늘 자료 끝내고요. 네. 자,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ST로드가 또 빠졌다는 얘기가 네, 실적 발표.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예. 실적이 못 나왔습니다. 오늘 S로드가 실적이 나오는데요. 못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AMD가 나오니까 그런 큰 기업들은 나중에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좀 볼 건데요. 자, 오늘 좋습니다. 아마존이 올라갑니다. 아마존이. 어제 극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극적으로. 제가 아침에 접목대 힘을 다해서 올라왔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웃던데 하여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로드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현재 6.6%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힐튼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튼도 전망을 내리는 바람에 힐튼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주 다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금융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융주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면 금융주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별로 안 보이는데 테슬라가 소폭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메타가 좀 쉬어가네요. 그러네요.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오늘 좀 힘을 비축하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라고 보시고 어제 올랐던 엔비디아 포함한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예, 중요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예. AMD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밑에 쪽이 예, 밑에 쪽이 좀 활발하네요. 부동산 예. 최근에 반등을 좀 많이 빠지다 보면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고 밑에 쪽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은 조금 관심이 없는 업종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들은 좀 빠지고 있고 네. 그래서 그 30분 지나서 시장이 좀 움직일 때 그때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 또 미국 시장 실시간으로 또 알려주신 미국 주식의 미시사 장우석 부사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네. 네, 일단 개장 상황 약간 밀려 시작하긴 하지만 크게 불안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10시 45분 늦은 시간에도 지금 10,000명 넘는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저 오늘 사회보면 굉장히 좀 훈훈한 장면을 봤는데요. 오늘 그 JT 실버 앤터님께서 그 밈 주식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준비해 놨는데 또 이진희께서 먼저 답변해 주셔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서로 또 궁금증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 너무 보기 훈훈하더라고요. 네, 네 항상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 코너 함께 만들어주신다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네. 오늘 제가 약간 체력적으로 약간 버거운 모습 보였는지 아까 산님께서 바카스 사 먹으러 용돈 보내주셨는데 잊지 않고 제가 정말 감사히 그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먹고 체력 관리 잘 하겠습니다. 예. 네,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네. 더 체력 관리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시황 관련 많은 내용 나눠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자서 운용사인데 블랙락에서도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만약 인플레가 진정된다고 하면 연초에 최근까지 강했던 섹터가 조금 일부는 식을 수 있고 또 약했던 섹터는 일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 변화는 시장 색깔 변화를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재정 변시도 꼭 검토하셔서 뭐 인플레가 피크아웃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의견들이 공론화되고 컨센서스가 모아지면 시장의 색깔에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우수했던 성과에서 생각보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부진했던 섹터로 돈이 갈 수 있는 시장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남은 배터리 다 쓰셨네요. 다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